무 1kg에 천일염 두 숟갈. 세 컵을 넣고, 자, 세 컵을 넣었죠. 3kg니까. 1kg에, 무 1kg에 물엿 한 컵. 그 다음에 소금으로 절이는 게 아니고 물엿으로 이렇게 절인 거예요. 요거는 2시간 정도 절이는데 중간에 한 2번 정도나 한 3번 정도 휘휘 저어줘야 되겠더라고 해보니까.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양념을 미리 준비하세요. 2시간 동안 얘가 무가 물러지는 동안, 물이 빠지는 동안, 자, 양념을 준비하겠습니다. 항상 바로 이렇게 김치통에다가 바로 양념을 갭니다. 1kg에 고춧가루 5숟갈 그러는데 저는 15숟갈 넣으면 되겠죠. 가나리 액젓은 1kg에 2숟갈 넣고 새우젓 한 숟갈 넣으라 그러는데 저는 새우젓이 없으니까 야를 9숟갈 넣으면 되겠죠.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소금을 2분의 1숟갈 넣으라 그러는데 저는 맛소금을 네. 한 숟갈 반 넣겠습니다. 한 숟갈 반. 깨 듬뿍 넣고. 여기서 설탕을 넣으라고 하는데요. 저는 설탕 대신에 뭘 넣냐? 자, 요구르트를 넣겠습니다. 설탕하고 이렇게 식초를 넣으라고 그러는데 애들 아빠가 식초를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깨를 낸게 뭐냐? 네, 식초하고 설탕 대신에 요구르트 넣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요구르트를 넣습니다. 저는 요구르트는 뭐 그때그때 무한 개, 한개 정도. 자, 세 개, 무가 3kg니까 3개 정도 넣습니다. 이렇게 고춧가루가 부풀어 오르게 마지막 이렇게 개 놓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고춧가루가 깨지겠죠. 자체 넣는 걸로 인해서 이렇게 하고 물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이제 2시간 두었습니다. 씻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물을 따라냅니다. 이렇게 받쳐서 물을 다 이렇게 빼주어요. 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한번 버렸습니다, 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 물기를 짜줘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물기를 짜고, 자, 여기다가 바로 묻힐 겁니다. 물기를 이렇게 짭니다, 꼭. 물기를 꼭꼭 짜주세요. 자, 김치통에 이렇게 바로 양념을 하니까, 이거 뭐, 양념하고 난 다음에 씻을 필요 없겠죠? 요 안에다 양념이 묻어 있으니까. 자, 제가 이렇게 몸이 이제 살면 때로 살아요. 이렇게 하면 요거를 보통 김치를 담아 놓거나 덜어서 먹더라도 이렇게 꼭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꼭꼭 눌러주는 거하고 안 눌러주는 거하고 김치 맛이 달라요. 이렇게 꼭. 그리고 반찬을 이렇게 내더라도
우리가 반찬 이제 보통 먹는다고 이렇게 반찬 내잖아요. 그냥 휙 잡아 놓지 말고 이렇게 꼭꼭 이것도 꼭꼭 눌러서 담아 놓으세요. 이렇게 요거를 보통 김치를 담아 놓거나 덜어서 먹더라도 이렇게 꼭꼭 눌러 주세요. 이렇게 꼭꼭 눌러 주는 거하고 안 눌러 주는 거하고 김치 맛이 달라요. 이렇게 꼭. 그리고 반찬을 이렇게 내더라도 우리가 반찬 이제 보통 먹는다고 이렇게 반찬 내잖아요. 그냥 휙 잡아 놓지 말고 이렇게 꼭꼭 이것도 꼭꼭 눌러서 담아 놓으세요. 이렇게.